안녕하세요. 탁구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입니다. 오늘 서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, 서브 넣을 때 특히 실전에서는 볼을 상대방을 좀 속일 수 있어야지 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저는 이 속임수를 우리가 힘 조절이라고 하죠. 힘 조절을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은, 저는 모든 볼은 하나의 구질로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가면은 탑 스핀을 제가 한 바퀴라고 설명을 드리고, 만약에 스핀을 주면은 탑 스핀이 뭐두 번째 두 바퀴 이상 되겠죠. 뭐 오른쪽으로 바꾸면 쉬는 구질도 있고, 반대로 쉬는 구질도 있고, 여러분이 지금 신경하시는 커트 볼이 멈추거나 뒤로 오는 백 커트 성질이 있는데, 그럼 저는 이 상대방이 우리가 힘 조절을 해서 이 구질을 어떻게 해서 좀 내가 상대방한테 속이면서 넣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. 서비스를 처음에 우리가 커트 서비스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, 좀더 좋게 만들려면은 볼을 스핀을 빨리, 손목을 빨리 써서 찍히는 게 있는데, 지금 이 볼은 볼이 영상에서 봤을 때는 볼이 앞으로 왔지만, 아까 지금 뒤로 뒤로 오고 있는데, 결국 앞에서는 뭐 뒤로 오려고 뒤로 와서 볼이 스핀이 뒤로 빨리 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, 오늘 지금 제가 설명을 하시는 이때 좀 볼이 일부러 나가지 않고 눈에 보이게 설명 드릴 건데, 무슨 말이냐면, 이렇게 해서 볼이 지금 이 볼이죠. 이 볼이가 지금 제가 모습은 영상 봤을 때는 비슷하게 나올 건데, 지금 볼을 하나는 가다가 지금 멈춰서 뒤로 올 수도 있고, 하나는 갑니다. 그러면 이 볼을 저는 우회전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,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, 무조건 게임하실 때 빨리만 해서 찍히는 이 구질이 똑같은 구질이죠. 이런 것보다 여기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넣는데, 만약에 보여드리면은 서비스 손목을 좀 손목을 썼다 손목을 안 썼다. 보이셨나요? 영상 보면은 한 번은 제가 손목을 쓴 거고, 한 번은 손목을 안쓴 거고, 볼에 지금 가면은 맞고 나서 네트 넘을 때까지는 비슷한 느낌이지만, 가서 볼이 멈춰서 뒤로 올 때도 멈춘다는 걸 찍겠다고 생각을 했는데, 그 찍힘이랑,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거는 볼을 앞으로 갑니다.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같은 모습인데, 어떨 때는 찍히고 어떨 때는 덜 찍히니까, 만약에 똑같이 1번처럼 찍힌 거를 쳤으면은 첫 번째는 들어갈 거고, 두 번째는 했을 때 불끌 것입니다. 그죠? 네 개를 바꿔서 혼동 주면은 찍고 밀고 밀고 찍고 이렇게 하면 한 번에 걸릴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요. 또 그게 안 맞을 경우는 더 걸리거나 뜰수 있는데, 그러면은 서브를 넣을 때는 특히 커트, 오로지 백 커트만 넣었을 경우에 세게서 치켜서 치면 손목을 쓰고 다 좋은데, 그걸 해서 내가 계속 이것만 계속 넣으면은 그쪽에서는 아 치켰네 그쪽에서는 좀더 편하게 같은 서비스 구질이 똑같은 볼이 오니까 좀 받기 편할 것 같습니다. 특히 주의할 거는, 볼 저번에 설명드렸나요? 절대 볼 이렇게 눌러서 치다 보면은 볼은 멈추고 뒤로 올수 있고, 뭐 심하게 눌러서도 볼이 이렇게 뒤로 오죠? 세워서 눌러도 볼이 찍혀 온다고 그러니까, 누르면 볼이 뛸수 있으니까 그 조절해서 위에서 치는데, 맞죠? 그렇죠? 치셔서 연습을 많이 해서 볼을 찍히는 거나 그냥 누르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볼의 구질을 이때는 손목을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볼이 구질이 다르다, 이거를 연구해 두시고 연습을 하시면은 상대방이 좀어저 모습이 비슷한데 하고 할 때도 좀 뜨거나 걸리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서, 그 구질을 미리 알고 나서 연습을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설명드릴 것은, 이 각도에 따라서 일로 보낼 수 있고, 각도에 따라서 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. 지금 영상 보면은 지금 라켓이 비슷하게 나올 거지만, 위치를
그럴 수 있죠.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그 리시버는 입장에서 같은 서비스의 모습이 리본으로 2번, 어떨 때는 1번, 2번, 이런 것보다 같은 모습일 경우에 1번, 1번, 어떨 때는 1번, 1번. 중요한 표현은 같은 모습으로 인식해서 그릴 수 있으면 저쪽에서는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. 나중에 응용을 하면은 뭐 1번, 2번. 같은 모습으로 해서 이 같은 각도가, 저는 미세한 각도라고 설명드렸죠. 각도가 작은 각으로 방향을 변해줄 수 있다고 설명드리는데, 그럼 이 작은 각도로 해서 미세한 각도만 쳐도 방향은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? 어디든 같은 모습으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다. 이 정도 이렇게 설명한 이 원리를 미리 알면서 연습을 제대로 작업을 꿈을 잡고 보신 다음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쓴 다음에 처음부터 이 동작이 어렵게 느껴지면은 좀 더 감각을 연습이라고 해서 내가 아 이렇게 쓸 때 꼬리 생각을 한다는 조건으로 내가 직선 코스로 보내야지 직선 코스로 보내야지 뭐 미드를 보내야지 미드를 맞춰야지 약간 빼야지 상대방이 이쪽으로 보내야지 이렇게 연습을 해서 같은 모습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저쪽에서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서 상대방을 좀 놀라게 만들고 좀 흔들리게 해서 내 마음대로 강하게 못 들어오게 이렇게 밀리게 만들어 놓으면 좀 서비스를 좀 득점을 할 수 있고요. 요거를 할 줄 알면은 아까 제가 설명을 줄 때 손목을 쓰자고 했죠? 손목을 쓸 때 손목을 쓰면은 이런 변화가 있는데, 반대로 손목을 안 쓰면은 또 달라야 되겠죠, 구질이. 손목을 안 쓰면, 이 정타가 아니고 빈번 치공 때문에 안 쓰면은, 손목을 쓰면은 구질이 달라야 되겠죠. 손목을 씁니다. 손목을 안 씁니다. 그러면 힘이 좀 틀려져서 여기서 밖에 좀 얼리냐는 거니까, 그러면은 방향도 선택할 수 있고, 비슷한 미세한 각도에, 그리고 손목을 쓰냐, 손목을 안 쓰냐에 따라서, 굳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, 이렇게 또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이 손목을 쓰는 거에 따라서 회전이 많고, 손목을 안 쓰는 거에 따라서 회전이 적다. 그래서, 백스피드도, 지금처럼 이런 회전 같은 경우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서브는 이렇게 다양하게, 뭐, 코스, 저는 이렇게 넓혀서 이 바다라고, 전체 바다라고 생각하면은, 보낼 곳이 많이 있는데, 한쪽으로 보내고 한 구질로만 계속 커트는 백스핀 많은 백스핀 뭐 우회전 서비스 서비스만 강하게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손목을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변화가 있고 그래서 각도가 미세한 각이지만 모습은 비슷해 보이죠. 옆에서 보면 거기 비슷하게 잘 안 나겠죠. 비슷하게 해도 다른 곳 보낼 수 있고 짧게 보낼 수 있고 같은 모습으로 짧게 보낼 수 있고 10초에 따라서 길게 보낼 수 있고 이런 연습을 많이 반복적으로 하다가 몇 개 한 거기서 찾아서 몇 개 좀 나만의 목적 나만의 시스템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두 개 정도만 개발하시면은 두 개라는 거는 같은 모습에서 손목 쓰고 안 쓰고 그게 하나라고 치면은 그렇게 해서 두 개 정도만 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으냐 좀 게임할 때는 상대방이 좀 당황스럽고 내가 알아도 좀 계속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런 거를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좀 연습을 쌓여서 좀 시간이 지나겠지만 그 연습에서 한 달, 두 달, 6개월, 1년 정도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 1년 후에는 어느 내가 좀 마스터할 때 느낌이 올 때는 또 시합에 써먹을 때 그게 통하면은 그게 내 거가 되는 거니까 좀 연습을 하시면은 내 거가 돼서 영상을 올렸습니다. 그래서 연습 좀 많고 열심히 많이 반복 연습이 제일 항상 중요하다고 설명드리니까 연습 많이 하시고 항상 다치지 마시고 항상 탁구 치면서 하루하루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탁구 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